마운드는 박치국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2패와 1세이브 1홀드 9.0의 평균 자책점. 자, 최윤성이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합니다. 땅볼은 3루수 허경민이 침착하게 편안하게 정리합니다. 자, 3구째를 밀어냈고 빠져나갑니다. 왼쪽 연타. 자, 이탈과 적시타가 되면서 한 점 다시 멀어집니다. 정수빈의 적시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유격수가 2루 주자 조수현 선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의 타구가 원래는 유격수 정면으로. 3구째 밀어냅니다. 가볍게 왼쪽에 떨굽니다. 오늘 3안타 경기 정수빈입니다. 이 안타는 정말 단타를 2루에서 속보를 보다가 세이브 될지 아웃이 될지 헷갈리는 그런 타이트한 상황이 나오는 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나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뭔가 보고 있어요.
경기 타석에 들어서는 어떤 오늘 조금 해내야 된다라는 특별한 각오가 좀 있었나요? 어제 제가 만나는 것처럼 오늘은 꼭 실력을 했던 게 방향으로 너무나 딱 맞자마자 팬분들이 아이고 안타다 할 정도로 좀 상황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서 요즘에 선수 타자들이 나가주니까 3번, 4번에 타수 있는 뒤에 선수들이 바로 투점을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저희 고민이 나면서 저희 대학에 의해서 상당히 모두가 야구를 열면서 잘하는 선수인데 제가 선수를 찾아서 1회에 다시 나가는 단계가 정수수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정수빈 선수의 팬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니어가 또 화면에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팬분들께서. 하트를!